청와대가 탈원전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신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는데 원전을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겁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로드맵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 이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됐고 원전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원전 폐기로 전기 요금이 오를 거란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더는 쓰지 않고 대신 에너지 정책 전환이란 용어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탈원전이란 말 자체가 갑자기 원전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걸로 비춰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이란 표현으로 현재 40%에 달하는 과도한 원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점차 높여나가는 정책이란 점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밝힌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쉬운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 탈원전을 썼을 뿐 임기 내 원전 비중을 낮춰가는 정책은 바뀐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